김성환의 시사야. 올해는 신라금관총에서 금관이 발견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금관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이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희 애청자분들이라면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번 이 코너에서 금관총 금관 발굴 이야기하면서 다음번엔 지금까지 발굴된 금관들의 순도가 얼마가 되는지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는 날입니다. 흔적 역사 오늘은 지금까지 출토된 금관의 순도와 금관을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약속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아, 그때 예. 사실은 제가 그냥 궁금증에 예. 여쭤봤는데 그걸 또 다 알아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흔히들 신라를 황금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몇 번 뭐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12세기 중세 아랍의 그 굉장히 유명한 지리학자하고 그 여행가인 분이 있습니다. 알 이드리신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라에서는 황금이 너무 흔해서 심지어 개의 사슬이나 원숭이의 목태까지도 황금으로 만든다라고 했고 이분뿐만 아니라 아랍의 사학자인 알 마크디시도 신라인들은 집을 비단과 금실로 수놓은 천으로 단장한다. 밥을 먹을 때도 황금 그릇을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또 동양의 그 일본 서기도 네. 신라에는 눈부신 금은 채색이 많다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오, 근데 개의 사슬을 황금으로 썼을 정도면 네. 이 왕이 쓰는 금관은 뭐 당연히 순금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제 네. 금관의 순도를 분석한 연구가 네. 없나 하고 또 뭐 서비스 좀 해달라 그래서 찾아봤더니 마침 네. 올해 발표된 참 이게 참 기가 막히는데 따끈따끈한 박사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 근무하는 학예사가 쓴 논문인데. 신라 금관 6점을 포함해서 13개 유적에서 출토된 금제품 115점을 대상으로 성분 분석을 한 결과를 총정리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예. 이걸 어떻게 분석했을까 이것도 참 궁금한데 이렇게 긁어서 예. 분석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긁어서는 아니고 이게 형광 분석이라 그래서 비파괴죠. 파괴하면 안 되니까. 우리 순금 하면 24K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예. 진짜 순금이었습니까? 예, 금관총, 금녕총, 서봉총, 천마총, 황남대총, 북분금관하고 경주 교동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도굴 압수품이 하나 있거든요. 네. 교동금관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6점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금관들의 금 함유량은 이렇게 보니까 부위별로 달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부위는 뭐 어떤 부위도 순금 24K는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순금은 우리 너무 쉽게 휘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합금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부위별로 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략 한 어느 정도 순도를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일률적이지 않아서 이제 금관의 세움 장식을 기준으로 이제 해봤더니 비교를 해봤더니 네. 금관 6점의 금 함유량은 80에서 89% 정도였고 그중에 교동 금관이 89.2%로 가장 높았고 서봉천 금관이 80.3%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순도로 따지면 그것이 19에서 21K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움 정식 말고 관태라든가 달개 이런 그 장식들인데 뭐 이런 그 다른 부위에서도 90%를 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90%라도 사실 굉장히 높은 건데 순도가. 예. 순금이 아니라면 여기 어떤 걸 섞은 거예요? 금속을. 뭐 은을 한 10에서 19% 정도 섞은 건데 금관뿐이 아니고 예. 금관과 함께 출토가 된 금제 관잔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제 허리띠 뭐 이런 것들도 대체로 80%의 금 함유량을 보였더라라는 거고 조금 특이한 것은 5세기 초에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교동금관의 경우가 그 금 순도가 가장 높다라는 거고요. 교동금관보다 늦게 출토된 황남대총 북분이라든가 금관총, 천마총, 금녕총, 서봉총 등의 이렇게 금 함유량은 서서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개 사슬도 순금 금으로 했다고 하는데 네. 금 함유량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갈수록 네. 떨어지는. 근데 네. 초기가 오히려 금 함유량이 높고 네. 점점 함유량이 떨어져요. 왜?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 금성질이 좀 부드러운 그런 예. 느낌이 있는데 거기서 해답을 찾는데 순금만 사용했을 경우는 연성이 강해가지고 뭔가 굽어지거나 휘는 경향이 좀 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은을 좀 합금을 해서 강도를 높였다라는 거고 신라 장인들이 처음에는 순금에 가까운 그런 금관 제작을 좀 추구하는 그런 추세였다가 금관의 강도를 유지하려고 이제 은을 섞는 그런 과정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순금은 우리 이제
황금색 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은을 섞으면 좀 색깔이 탁해지거나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순금은 붉은색을 좀 띠는 경우인데 은을 섞으면 오히려 반짝거리는 광택이 이렇게 날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신라 장인들이 순금을 고집하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100% 확언할 수는 없는 게 사실 신라 금관은 은을 적게 섞었든 많이 섞었든 간에 무척 약해요. 그래서 이 관태도 이게 두 개의 금못으로만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세움 장식이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내려앉는다는 거죠. 우리 이제 가지처럼 위로 이렇게 예, 세워져 있는 게 맞죠. 이게 날출자 휘어져서 예, 예. 그렇죠. 날출자 예. 같이 생긴 예, 예. 거. 그게 이렇게 휘어지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거. 그래서 단순하게 강도를 높이려고 은을 섞는 것인 거라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럼 다른 해석은 뭐예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신라인들이 금을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가지고 세월이 흐르니까 뭔가 금 풍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니냐. 금이 부족했다. 예, 그런 상황인 거. 그래서 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뭔가 금 제품의 함유량을 좀 줄여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 또 궁금한 그 말씀 하신 거 들으면서 느끼는 네, 건데 네. 금관 무게는 얼마나 돼요? 그래서 이제 달아봤냐 그랬더니 달아봤다 그래서 네. 그 자료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교동 금관이 50.4g 제일 작습니다. 그리고 금령총이 356g 정도 되고 금관총이 한 700g 되고 서봉총은 800g이 조금 넘고 그다음에 황남대총 북부는 1000g이 조금 넘고 그다음에 천마총은 1200g에서 1300g 정도 사이고 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1262.6g인데요. 근데 이제 금관에 장식된 고곡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걸 빼면 무게는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금 무게는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고 그 금관뿐만 아니라 또 다채로운 금 장신구가 무덤 한 곳에서 쏟아져 나오잖아요. 예를 들자면 천마청에서는 금관 외에도 금제 관모라든가 금제 관식이라든가 금 허리띠까지 해서 총 3,500g 가까운 금제 유물이 출토가 됐는데 예. 고곡을 뺀 그런 황금의 무게만 조금 추정을 해보니까 2,800g. 그것이 746돈이 되는데 제가 아까 급하게 계산을 좀 해봤더니 엊그저께 보니까 한 돈이 30만 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2억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뭐 금을 그 이 천마청에 넣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금이 2.8kg였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만져보지도 못한 무게인데. 네. 신라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을 구했을까요? 근데 그게 수수께끼인데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황금의 나라인 신라를 뒷받칠 만한 그런 금광산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신라인들이 사금을 채취해서 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짙다라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기도 했죠. 사금을 캤다? 네. 그러면은 우리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강해서 이렇게 사금을 그렇죠. 캐거나 뭐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원래 사금이라는 게 이게 이 금 광맥이 풍화가 돼가지고 금 알갱이가 떨어져 나와서 예. 그 빗물을 타고 이제 그 강이나 개울로 유입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연구자 한 분이 발품을 팔아가지고 진짜 경주 남천을 비롯해서 인근 지역 10곳에서 손수 사금을 채취했습니다. 되게 미미한 양이긴 하지만 오. 채취한 결과를 학계에 보고를 했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금 산출지 지명을 보면 모두 이렇게 탄자라 해서 여울, 그다음에 천, 개울이라는 그런 지명이 들어갔다라는 거에 착안을 했죠. 신라시대 때 금강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금을 찾은 연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이나마이트 같은 어떤 폭파 화약이 발명되거나 보급되지 못한 때는 신라 때인데 그때는 지하 금맥을 이렇게 캐서 찾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아. 그래서 이제 사금이야말로 황금의 나라 신라를 만든 원동력이라는 건데 그렇지만 강이나 개울 여울에서 채취한 사금만으로 그 엄청난 양의 금제 유물을 제작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금이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일제강점기 시작될 네. 때 일본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금 캐러 다니는 금맥을 찾으러 네. 노다지라고 열심히 네, 다녔다고 네.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금을 많이 초기엔 생산도 네. 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러니까 금광이 없었다고 하면 이거 어디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 거예요? 금강산에서 결국 캐슬 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자료를 보면 경북 상주라든가 봉화, 성주, 의성, 김천, 칠곡 이런 소백산맥 가까운 내륙을 금강지역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맥이라는 게 꼭 지하 깊숙하게 있는 게 아니라 지표면에 노출된 그런 노출 광맥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맥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뭐
사금도 캐고 금광도 캐고 그렇죠. 금광도 뭐에서도 예. 뭐 금맥에서도 캐오고 그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거. 그리고 저는 왕과 왕족을 위한 황금 유물을 만들려고 광산이라든가 강변 천변에 나가서 금맥을 파고 또 사금을 치착을 했을 1500년 전에 어떤 그런 신라 백성들의 노고 수고 굉장히 얼마나 고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 그 그렇죠. 많은 금을 이렇게 찾아야 됐으니까. 아, 금이 2kg 캐는 게 얼마나 어려운 그러니까는요. 일이겠어요. 사실 그런 고초가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과 같은 또 황금 유물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전해졌는지 또 그렇게 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예. 이 신라의 황금 문화는 건국 때부터 이어진 전통인가요? 예, 그게 그 호련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호련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 3세계대 역사서죠. 삼국지 그 동이전 한조를 보면 삼한에서는 구슬을 중하게 여기는데 금은 비단은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발굴 결과도 그렇습니다. 3세기까지도 이 사로곡을 중심으로 한 진안 지역에서는 금운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수정이라든가 마노라든가 유리 구슬만 잔뜩 보인다. 금은 거의 출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발굴 결과죠. 그래요? 그럼 언제부터 황금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수께끼인데요. 3세기 중엽부터 4세기 후반까지 약 100년 이상 뭔가 신라의 정세가 급변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 김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게 되고 왕권이 강화가 되고 왕의 칭호도 이사금에서 마리간으로 바뀌는 시기다. 그래서 금관을 비롯한 황금 유물이 5-6세기에 약 100년 동안 그러니까 눌지에서 지릉마리간 네. 연관에 집중 출토가 되거든요. 그럼 어디서 북방계에서 이게 이동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주장이 거예요? 있었죠. 그래서 이 마리간 시대의 묘제가 우리가 유명한 돌무지 덧날 무덤이잖아요. 네. 그거를 스키타이,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사이에 이렇게 활약했던 스키타이 민족의 무덤과 연결지어서 북방의 기마 민족이 신라 왕족을 바꿨다라는 교체설까지 제기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기원전에 조성된 그 같은 유물과 유적이 신라 근간은 5세기, 6세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시간차, 공간차가 너무 나잖아요. 뭐 5-6세기 정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고구려 역할설이 제기가 되는데 중국의 그 지안에서 출토된 그런 고구려 관장식을 보면 신라 뭐 근간과 비슷합니다. 그걸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라의 황금 문화가 북방의 유목민족의 것이 시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신라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네. 뭔가 고구려를 통해 뭔가 이렇게 한번 걸러서 유입된 게 아닌가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어떤 것 하나 확실한 설은 없는 거죠. 그 스키타이 그 왕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저도 네.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예, 똑같다고는 비슷한 느낌이 필이 좀 비슷합니다. 네, 근데 그게 고구려를 통해서 신라에 전해졌을 그와 가능성이 같은 있다. 전통이, 예, 전통이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금관의 주인공요. 네. 다 왕족이나 이런 경우입니까? 네. 아니면 다른 사람도 금관을 썼습니까? 지금까지 출퇴 영상을 보면 왕의 전유물도 아니고 그다음에 남성의 전유물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건데요. 주인공이 성인 남성이면서 국왕일 가능성이 높은 무덤이 뭐 한 두 개 됩니다. 그러니까 천마청과 금관청인데 네. 천마청의 주인공은 봉황 장식을 한 대도라서 큰 칼을 차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 이분은 성인 남성이면서 국왕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네. 금관청의 경우는 주인공이 차고 있던 고리자루로 큰 칼, 그 환두 대도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사지 왕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신라 인근 가운데 이사지 왕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삼국사기라든가 삼국유사를 뒤져봐도 그리고 어떤 금성문에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사지 왕이 뭔가 말이깐 즉 왕이 아니라 왕족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요. 신라에서는 갈문왕이라는 것처럼 왕이 아닌 왕족에게도 왕의 칭호를 붙여주거든요. 그럼 금관총 주인공이 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연구에서는 이사지 왕의 이자를 사전의 의미대로 그나 이로 해석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지 왕은 그분이나 혹은 이분인 사지왕이다라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네. 그 경우는 사지왕이라고 하면 소지왕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견해도 나와 있습니다. 아, 그게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해석이. 네, 네. 근데 천마총과 금관총 주인공들이 성인 남성, 그때 네. 임금이었다면 다른 무덤 주인공은요? 교동금관의 경우는 독을 압수품이라 주인공을 짐작할 수는 없지만 함께 압수된 유물 중에서는 큰 칼이 대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남성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할 뿐이고요. 금룡청의 경우는 출토 유물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아, 이분은 그 15살 이하의 소년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서봉청과 황남대청 북분의 주인공은 여성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까? 서방층에서는 남성을 상징하는 대도, 즉 큰 칼이 나오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그 여성 무덤에서 주로 보이는 그런 그 유물이 있는데 그게 굵은 귀걸이. 굵은 귀걸이가 있습니다. 네네. 그것이 출토가 돼서 여성 무덤이라고 수정을 하는데 다만 이 서방청과 이어져서 남편의 무덤이 조성됐는데 그것을 데이비드청이라고 하는데 그 남편 무덤의 부장품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점을 미뤄보면 그 여성 신분도 왕비급은 아니고 그냥 왕정 여성 무덤이다. 라는 짐작이 가능하고요. 그때 황남대청 북분의 주인공도 여성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냐? 고분에서 부인대라는 명문이 새겨진 허리띠 끝장식이 출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부인대니까 부인일 것이다. 그리고 신분도 왕비급일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죠. 부인대면 그냥 부인인데 네. 굳이 왕비라고 추정하는 게 이유가 있을까요? 황남대청은 사실은 그 표지방 모양으로 두 개의 무덤이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부 무덤이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사진 그 잘 나오는 그 포인트가 있어 갖고 되게 유명해졌는데요. 동서 지름이 80m가 되고 남북 지름이 120m나 되는 신라 최대의 봉토분입니다. 그렇게 큰 무덤을 조성했기 때문에 아 이건 뭐 이 남북분의 주인공은 마리깐 즉 왕의 부부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고 부인대라는 명문 허리띠 장식과 함께 금관이 나온 황남대청 북분의 주인공을 우리가 그래서 왕비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럼 왕비 무덤에서 금관 나왔다면 왕의 남편 무덤에서도 당연히 금관이 나왔겠네요. 그게 좀 이상한데 네. 이 부부 무덤인 그런 황남대청 중에서 왕비의 무덤이라고 하는 북분에서는 금관이 보입니다. 그런데 왕의 무덤이라는 남분에서는 금관이 보이지 않거든요. 대신 금동관만 6점 정도 쏟아져 나오죠. 왜 이런 차이를 뒀을까요? 왕비의 신분이 오히려 왕을 능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해석은 뭐냐면 네. 왕의 무덤에는 왕이 생전에 실제로 썼던 금동관 위주로 넣어줬다. 그 왕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황남대청 남분이 가장 먼저 조성이 됐거든요. 그 무덤을 조성할 때는 금관 제작 기술이 아직까지 발달하지 않았다. 나중에 부인이 죽었을 때 이때는 금관 제작 기술이 발달해서 금관을 넣어준 것이다.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럼 전 이제 또 궁금한 게 네. 그런 금관은 진짜 평소에 쓰고 다닌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의뢰용으로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소리 다 있어요. 평소에 썼을 수도 있고 네. 제사나 혹은 특별한 의식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금관은 장례용이고 금동관이 생전에 썼던 실용관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이 금관증 금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예. 금관을 제작할 때 서툰 마무리 솜씨가 보인다라는 건데 금관의 관태를 보면 잘못 뚫은 구멍들이 아래 위 두 줄로 이렇게 촘촘하게 보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달개랑 고옥 같은 장식을 매달기 위해서 뚫어놓은 구멍임이 분명한데 네. 금관 제작자가 마음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아차 실수했거나 이런 그 미리 만든 두 줄 구멍을 그대로 두고 다시 세 줄 구멍을 새롭게 뚫어가지고 고옥과 달개를 달았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들한테 주로 주는 금관에다가 이게 실수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용관이 아니라는 분석이 가능한데 만약 왕이 생전에 사용한 것이라면 그런 실수를 용납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되죠. 새 재료를 썼겠죠. 예. 그냥 죽은 사람을 위한 장례용이니까 아니 뭐 약간 실수했어도 그냥 넘어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야 추정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리 임금이라도 뭐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장례용으로 그냥 묻어주는 건데 뭐 어때 하고 이렇게 슬쩍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백지년 됐는데 되게 그 이 아직까지도 군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수수께끼 같은 그런 뭐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신비감을 풍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을 발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금관 저도 이제 본 적은 있지만 사실 네. 실제 금관을 보는 건 드문 일이잖아요. 네, 다 모사품을 주로 이제 전시를 하는데 네. 실제 금관 보면서 저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지는 못했던 네.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금관 앞으로 볼 기회가 있으면은 좀 요모조모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네. 빛깔이 어떤지부터 한번 살펴보고 구멍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는 그런 관찰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있는 금관 얘기 해주셨습니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